안녕하세요, 푸르님. 안녕하세요. 이민년 새해가 밝았는데 혹시 좋은 꿈 꾸셨어요? 모르겠어요. 항상 저 새해가 되면은 좋은 꿈 꾸려고 하는데 아무 꿈 안 꿀 것 같아요. 올해 컨디션은 어떻습니까? 올해 아무래도 11월 달에 마지막 대회 끝나고 충분히 휴식을 하고 이렇게 훈련도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컨디션이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. 김세영 선수와는 골프의 팔방민이신데 장, 다, 정확한 리언샷, 퍼팅 능력까지 모두 가셨다고 평가를 받는데 혹시 비결이 있다면? 아무래도 장타는 제가 실크 제품을 먹어서 그런 것 같고요. 또 어렸을 때부터 또 운동도 많이 하고 또 투어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운동을 병행해서 또 아무래도 그런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떤 프로 운동 선수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. 평소 어떤 체력 관리라든가 어떤 컨디션 관리하는 아무래도 저희는 또 비행기를 많이 타고 경기장이 매번 매주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도 많이 되는데 그걸 항상 어떻게 하면 리커버리가 빨리 되고 또 영양적으로 충분히 좋게 채울 수 있는가 항상 고민했는데 이렇게 저도 CQ를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점점 그런 게 보완이 더 잘 되면서 또 성적도 더 잘 났던 것 같아요. CQ가 그렇게 많이 도움을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? 네, 그럼요. 우리 가족들도 많이 좀 더 CQ를 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어떤 드시고 나서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무래도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또 단백질도 충분히 들어있어서 고기가 먹기 싫을 때 오히려 대체 식품으로 먹기도 하고 또 아침 먹기 싫은 날에는 이걸로 채워서 영양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서 오히려 점심까지 배가 안 고픈 경우도 있고요. 또 시합 도중에 저는 가끔씩 집중력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중간중간 홀 중에 먹기도 하거든요.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프로 선수로서 반드시 꼭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. 프로 선수로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TV를 보면서 이렇게 꿈을 키워 왔었는데 그때부터 미국 명예전당 들어가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고 그 목표가 그리고 꼭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 중에 하나이죠. 우리 김세영 선수에게 롤모델이 있다면 누구시고 또 아직 빠르긴 한데 은퇴 후에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해가 가면 갈수록 이런 선수들이 점점 대단하다고 더 느끼는 것 같아요. 특히나 박세리 프로님, 뭐 캐리앱, 아니카 소렌스타, 로나르나 오추아 선수처럼 홀리페임, 또 명예전당에 입성해서 네, 제 꿈을 꼭 이루고 싶고요. 그분들의 또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크고요. 또 은퇴 후에는 또 지금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 꿈을 꼭 이어주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2020년 시즌에 어떤 목표가 없으신지 그다음에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. 앞서 말했듯이 제가 궁극적인 목표는 명예전당 입성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13점 정도 명예전당 포인트가 잡혀서 앞으로 메이저 우승과 또 일반 대회 우승하면서 점점점 승수를 올리면 이 포인트도 같이 채워지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꼭 명예전당 입성 포인트를 높여서 네, 제가 목표한 바를 좀 더 한 발짝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. 2022년 굿모닝 월드가 마스터 정기구매 정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사적으로 응원의 메시지 하나 네, 마스터 플랜 정기 구매를 통해서 우리 실큐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요. 또 사업자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김세영 선수님 파이팅 하시고요. 네. 응원하시는 분 반드시 이루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